집이 없으신 분이 집을 사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는 사시라고 그랬어요. 그냥 주식 다 팔아가지고 집부터 사시라고. 아, 네. 부동산에 묻어놓든 고배당주에 묻어놓든 묻어놔라. 제가 첫 번째 전무님이랑 인터뷰했었을 때가 2020년 7월이었었는데요. 네. 그때 하셨던 말씀이 2년 동안 주식 투자해서 집사자였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 조금 이제 최근에 책에 쓰신 말씀으로 바꿔서 설명을 해드리면 2년 강세장에 돈 벌고 부동산이나 고배당주로 이제 도망가라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는데요. 2020년 1월부터 상승장이 시작됐다고 계산을 하면 이제 내년 1월까지가 2년 되는 시점이라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네. 정말 이제 부동산이나 고배당주로 도망갈 준비를 해야 될까요? 오늘 인터뷰 중에서 제일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그 얘기 있었잖아요. 빚내서라도 주식에서 내년에 집사라는 거였죠. 그런데 얼마 전에 그 뉴스를 보다 보니까 올해 주식 팔아서 집 샀다는 사람이 3배나 늘었다고 돼 있더라고요. 좀 빨리 움직였군요. 예. 그래서 저분들은 내 얘기 듣고 그렇게 하셨나. 그리고 실제로 저희 고객분들 중에 올 4월 달에도 그렇고 5월에도 그렇고 집이 없으신 분이 집을 사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는 사시라고 그랬어요. 그냥 주식 다 팔아가지고 집부터 사시라고. 아~ 네, 그렇게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집을 사시라고 작년에 얘기했던 이유는 첫 번째는 주식 투자의 목적이 결국은 행복하자고 하는 건데 내 집이 없는 소름은 아시잖아요. 저도 겪었었고 평생은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엄청난. 왜냐하면 집값이 또 안 올라가면 모르겠는데 왜 집값이 올라가는지는 아시잖아요. 저렇게 돈을 찍어대는데 어떻게 안 올라가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인구 밀도가 높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통일되면 위에 북한 땅이 넓어지니까 그러면 집값이 또 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너무 많은 가정이 들어가 있네요. 네. 이 얘기까지 하기에는 좀 그렇긴 하지만 아니 통일됐다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통일되면 북한 사람들이 서울 와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어쨌든 막 몰려들 거예요. 이 서울 경기권 그다음에 뭐 부산뿐만 아니라 여러 남쪽에 있는 이 대도시에서 일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 현상이 앞으로는 일어날 건데 그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는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든 주식으로 조금이라도 번 돈으로 집 사면 기분이 좋으니까. 또 두 번째는 주식은 변동성이 큰 자산인데 벌써 지난주에 작년부터 벌은 것 이제 다 까먹었다 예, 라고 얘기하신 분이 있고 한 달 전에는 올해 번 것 다 까먹었다 였었는데 이제는 작년에 번 것까지 다 까먹었다. 지키기가 힘들다는 거죠. 저희 같은 전문가들도 지키기가 힘든데 작년에 동학개미 열풍 불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주식을 하셨는데 장기적인 마인드로 해서 그냥 쭉 가져가시면 되긴 되지만 이렇게 변동성에 요즘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 뭐 20몇 프로인데 여기서 현금화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잖아요. 처음에는 분명히 장기적인 마인드로 아마 주식 사셨을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가 나니까 현금화 해야 되냐라고 벌써 두려움에 공포에 여기서 이제 좋은 주식을 손절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를 하시는 거죠. 작년에는 돈을 벌기 너무 좋은 장이었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빚내서라도 하시라는 했던 거고 올해는 그 부분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지키기가 힘들 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계속 현금 비중을 늘리거나 아니면 아예 집이 한 채 없으신 분은 집이라도 지금 집을 사서 내년에도 먹을 수 있습니다. 이거랑은 아무 전혀 상관없는 얘기고요. 생애 첫 집은 언제라도 빨리 사시라는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였죠. 사실 지금 마이너스 20%, 30% 이런 상황인 거면 이 상황에서 손절하면요. 다시는 주식시장 못 들어올 것 같아요. 네, 그거는 맞습니다. 숙련된 투자자는 내가 손절을 했다가 내가 판 가격보다 올라와도 사잖아요. 사는데 숙련되지 않은 분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무슨 실수를 했는지 내 잘못을 인정하고 투자를 좀 복기를 하고 이러면서 좀 발전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그 단계까지 가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네. 어떤 분이 그 댓글로 그런 질문도 해주셨더라고요. 다 보면 우량주예요.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다 우량주인데 지금이라도 마이너스 한 28% 나 있는데 지금이라도 이걸 팔고 지금 강하게 가는 주식을 쫓아 사는 게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놓으신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왜 그 주식을 사서 마이너스 지금 28%가 났는지 나는 왜 그때 당시에 이 주식을 샀는지에 대한 복기를 해보셔야 돼요. 그 복기를 안 해보시면 아 지금 여기서 팔아서 올라가는 이 주식을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해서 갈아타면 아니 마이너스 28% 살 때 그 주식을 살 때랑 어째 보면 또 똑같은 실수를 또 하는 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메모를 안 하시면 내가 그때 왜 그 가격에 이런 주식을 샀는지 기억을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교체 매매 하잖아요. 그리고 지나고 나서 지금 교체한 주식이 또 빠지면 내가 왜 그 상황에서 교체를 했을까? 왜 좀 버티면 됐는데 왜 교체를 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평생 계속 실수가 반복될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은 내 계좌에 나와 있는 마이너스가 난 이 주식들을 나는 그 시점에서 어떤 논리로 샀었는지 어떤 마음으로 샀었는지 그걸 한번 적어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일기 쓰기 싫듯이 쓰는 게 굉장히 귀찮아요. 아, 일기 쓰기 싫어해서 복기를 안 하는 건가 봐요. 예, 쓰기 싫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매달 운용보고서를 쓸 때 제가 뭐 책에서도 적어놨잖아요. 맞았든 틀렸든 맞았으면 맞은 논리가 제가 잘한 거잖아요. 틀렸으면 뭔가 제가 잘못 본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는 월간 운용보고서를 적을 때도 제가 다 직접 쓴다 했잖아요. 제가 직접 시장을 왜 나는 이렇게 봤는데 시장은 이렇게 됐을까. 그렇게 이제 복귀를 해보고요. 1년이 지났을 때도 우리 매니저들한테 다 지시를 해요. 1년에 대한 평가를 해보라고. 해라. 내 자신에 대해서 잘했든 못했든 1년에 펀드 운용을 올해는 어떤 식으로 운용을 했는데 이건 잘했고 이건 못했고에 대한 그런 부분을 하면서 결국은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몰랐던 부분을 알게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큰 걸 하나 발견을 한 게 2015년도에 그때 당시에 시장에 대해서 한번 복기를 해보면서 제가 큰 깨달음을 얻었던 게 제가 시장을 거의 뭐 잘 안 지는데 15년도에 그 종목장에서 시장을 좀 언더퍼폼을 했을 때 왜 나는 언더를 했을까 하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종목장의 대응을 잘 못해서 저는 언더했다고 생각했더니 사실은 그런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시장을 주도했던 대응주 매매를 잘 못했더라고요. 그 이후로 제가 시장의 주도를 했던 대형주를 분석을 해보니까 어떤 장에서도 100% 이상 올라가는 대형주가 항상 있었더라고요. 그 대형주를 내가 매매를 잘 못했을 때 스텝이 꼬인다라고 그러죠. 시장을 주도하는 대형주를 매매를 못하면 자꾸 밑에서 작은 주식으로 수익률을 만회하려다가 스텝 보이면서 펀드가 망가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1년이 또 지나고 나서 복귀를 하고 한 달마다 복귀를 하고 그 과정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적어놓으세요. 책상에 적자 생존이라고 적는 사람만 살아남는다라고 적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언제 정말 마음을 잡고 이렇게 투자 복귀를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책을 읽으면서 이 거의 90페이지에 달하는 이 투자 복귀 운용 보고서를 쭉 적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투자자들이 이걸 보면서 내가 그때 뭘 잘못했고 무슨 실수를 했는지를 한번 보란 얘기시구나. 그 마음이 읽혀져가지고 아 되게 진짜 이 동학개미 스승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진짜 책을 읽었었거든요. 그 저희 직원이 책 나가기 전에 한번 리뷰를 해줬었거든요. 교정을 봐준다고 보면서 아 전무님 그 월간 운용 보고서에 전무님이 좀 잘못 보신 부분도 있는데 얘기를 해요. 아니 나도 이렇게 잘못 본 부분이 있다. 그걸 그대로 보여드리려고 그대로 월간 운용 보고서를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올려놓은 거예요. 예. 그게 보면 저도 잘못 보는 게 있습니다. 잘못 보는 게 있었을 때 항상 제가 아니 왜 시장이 이걸 인정을 안 하고 있지? 가 아니라
제가 뭘 생각을 잘못했는지 계속 그렇게 하면서 실력이 느는 거거든요. 이게 딱 2020년 6월부터 2021년 5월까지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 장세에 참여한 이 개인 투자자들은 정말 나의 투자 복귀를 할 수 있는 이 지침서로 사용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2002년 강세장 끝나면 부동산 아니면 사실은 고배당주로 도망가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초우량주 혹은 이 고배당주로 도망가야 될 때는 다가오고 있는 건가요? 고배당 주식을 성장주만 투자하는 사람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사이클 주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보면 고배당 주식은 관심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고배당주 투자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이제 고배당 주식만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배당 3%, 배당 5%를 먹는 것보다 우리가 성장주, 턴어라운드 주식 잘 투자하면 3%가 뭐예요? 300%를 먹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그렇게 항상 50%에서 100% 이상 수익이 날 수 있는 주식을 늘 찾거든요. 찾는데 이게 시장을 대응을 하다 보면 너무 이제 비싸질 때가 있죠. 보면 시장이 과열 상황으로 치닫는 경우가 있잖아요. 과열로 치달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좋은 거는 주식 다 팔아가지고 그냥 부동산 사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최근에 부동산 정책을 보면 살 수도 없어요. 지금은 투자 개념으로 저는 사기는 전혀 매력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1년, 2년을 바라보는 투자 개념으로 봤을 때는 별로 매력적이지가 않은데 대출 규제 때문에요? 네, 대출 규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보면 부동산을 사면 지금은 취등록세부터 시작해가지고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비용에다가 사실 대출도 어려운 데다가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부동산보다도 이제 매력적으로 보이는 그런 고배당주에는 지금이라도 그 고배당주에 우리가 많이 돈을 벌었을 때 성장주나 시클리컬 주식으로 벌면 고배당주로 옮겨 타는 그런 습관을 가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강세장에서 돈을 벌면 그게 돈의 속성상 도망가니까 네. 잃게 되니까 네. 묻어놓으란 얘기신 거네요. 네. 부동산에 묻어놓든 고배당주에 묻어놓든 묻어놔라. 네. 그렇죠. 그래서 고배당주로 묻어놓으면 고배당주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 변동성이 낮아요. 변동성이 그런 성장주나 경기 민감주들은 조금만 이래 경기가 또 안 좋아 보인다라고 한다든지 뭐 금리 올라간다든지 하니까 벌써 고점 대비 30% 빠져버리잖아요. 근데 고배당 주식은 빠져봐야 3%, 5% 이렇게 빠지니까 그 정도야 뭐 아니 부동산 가격도 뭐 12억 갔다가 11억 5천에서 왔다 갔다 정도 하는데 우리가 고배당 주식은 변동성이 낮기 때문에 부동산과 같은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죠. 정말 오늘 긴 시간 박세익 전문인과 10월 조정장의 실체를 좀 파악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주도주가 무엇이 될지까지 살펴봤습니다. 시청해주신 한글말 구독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전문님 오늘도 또 너무 긴 시간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퇴근길 내 자산을 지키는 든든한 여의도 나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